근데 내 꿈은 반드시 이뤄지니까 못 바꿔요, 앞날은. 그런 헛소리를 어떻게 믿겠어. 그대는 어디에 있나요? 찾고 또 없어요. 찾아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꿈들은 있지만 틀린 적은 없어요. 그대는 재찬 씨 만나기 전까지. 당신한테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내가 그 순간을 꿈으로 미리 알 수가 있잖아. 절대 당신 꿈처럼 되지 않을 테니까. 그러니까 피하지 맙시다. 자꾸 개똥처럼 찾을 데 없어지지만. 가요? 재찬 씨 오타치 만난 다음부터 꿈 바꾸는 게 되더라고. 내 인생에 확실한 게 딱 하나 있구나. 확실하게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.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이 있다. 그 순간을 만든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있다. 만일 그 사소한 선택들을 바꿀 수 있다면 끔찍한 순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손잡고 횡단보도 건넜을 때 걱정이니 두려움이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. 길이야 만들면 생기겠지. 그게 내 선택이야. 왜 그랬네? 누구 때문에? 앞으로도 힘든 선택을 하고 고단하겠지만 지나면 다 별거 아닌 게 된다고. 믿기지 않겠지만 언젠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. 그날을 믿고 버티라고.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전해졌네. 네가 한 말이야. 꿈에서 봤구나. 응. 그러니까 겁내지 마. 내가 옆에 있을 건데. 매일매일 평생. 매일매일 평생 옆에 있어줘.